안녕하십니까, 현석입니다. 조용이랑 준규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촬영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리얼할지. 저번에 지윤이랑 놀 때도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유튜버 선배님들 다 진짜 존경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준규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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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야생의 김준규가 나타났다. 아, 찍지 마세요, 준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니, 얘기도 안 해줘, 왜?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때. 언제? 휴가 받기 전에. 오늘 얘기해주지. 아, 오늘? 이걸 노렸어. 야, 안녕하세요. 당황했을 거야. 당황할 거야. 아, 안녕하세요. 여. 여. 근데 김준규 타코벨? 타코벨 가자. 지금 새롭게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 네.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 이게 있을지. 저 이게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너도 대단하다. 와 대박. 아 맛있겠다. 우와. 액체가 없어. 역시 타코벨. 역시 타코벨. 이 게임 진짜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미쳐가 되면 추워.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 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 어차피 난 안 걸리니까 뭐. 난 걱정 안 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국으로 가보자.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볼 테지만 이만 나는 너가 불러준다면 무조건 무조건이야. 가사 잘해잖아요. 아 다쳐 있어요. 오늘 저기 앞에서 해. 앞에서 하세요. 오케이. 최연석의 무대 갑니다. 이야 이게 최연석이잖아. 이게 뭐야? 완벽한 마무리. 여러분 미청한 애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연석 화이팅! 최연석 화이팅! 진짜 최연석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에 갈 거예요. 기대됩니다. 저는 기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뭡니까? 저는요, 집에서 제가 없어가지고 자기 반도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반 없어? 네. 우와, 그러다니. 이케아 가거나 그런 예정이 있었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김밥 먹고 있어. 저는 멸만 뽀뽁 샀어요. 네. 드디어 집 동네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드디어 엄마랑 만날 거예요. 설레요. 카메라. 브이로그. 생각보다 빨리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힘이 생겨요. 지금 집 도착했는데 이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매실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죽이에요. 맛있겠죠? 지금부터 이거 죽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누나랑 엄마 있는데 부끄러워요. 이런 게 짓는 거. 잘 먹겠습니다. 이ただきます. 무엇을 사세요? 오카에리.
やめてよ。おいしい？역시집에서먹는밥은최고네요먹고아이저지금친구랑같이온천하러왔는데소개하는친구가있어요이친구는제가초등학교1학년때부터계속잘지냈던친구이거수학여행인데 지금부터집에갑니다빠이 집에서쉬고있어우리누나강아지이름은캐롤이에요안녕인사해인사와지금우리집에왔는데제방이여기있어요여기제방소개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보시죠여기입니다지금아까들어가지고좀순정을해놨게했어요제가제가옛날에썼던모자가있고요제가초등학교6학년때동생애들이저한테쓴그림이고요댄스배틀에서1등한거랑뭐이런그런게있어요여러가지그리고여기책상인데그렇게많이써본적은없습니다솔직하게말하면저그렇게많이써본적이없고제침대입니다이게신기한게불이이걸로바뀔수있습니다봐봐요어뭐냐면이걸로이렇게할수있고이렇게할수있는거죠괜찮은제품이고요방분위기어때요괜찮죠내일여행간다고해서브이로그또찍으려고합니다잠시만기다려주세요여행을갔잖아요그걸한번소개드리려고합니다일단제방에도착하고밖에서보이는일루미네이션이라고해야하나그게너무이쁘더라고요네여기좀짧지만이렇게찍었고요산같은이뻤고요너무이뻤습니다이번에자눈으로봐야되는데그리고가족들끼리랑밥을먹었는데요사진이있어요그사진을같이찍었습니다추억으로후쿠오카오면가면옛날먹는라면집이있어요맛있게찍고그래서저는이제자도록하겠습니다안녕안녕하세요저는유키스문입니다 저는가이아스문입니다 아근데이게 도쿄의 시베라는 데인데요 일단 지금부터 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의 이름은 이름은 스크람블로 交差点 사람이 진짜 많죠여기는저희가고등학생때많이가봤던곳이에요지금시베에서제일높은빌딩이에요빌딩네최근에생겼대요이건데요저희가지금옥상까지갈수있다고해서거기서만납시다세면돈내면좀비쌌어요그래서다음에가려고합니다여기는오므라이스집인데요저는이거를시켰습니다뭐지맛대뭐지뭐지뭐지오므라이스좋아하니까너무맛있어요안녕하세요지금엄마가찍어주시는데요안녕하세요 일단제가오락실많이좋아해서와있는데요스누피를갖고싶잖아요그래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소리를좀이것도제가갖고싶어서지금하고있는데너무어려워요
마지막 두 번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이바이. 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 아래? 왜 그러지? 가겠습니다. 다 못 잡았는데요. 벌칙으로 조금만 밑쪽 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야. 브이로그를 하기에는 너무 말이 없어. 말 없는 브이로그.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한 마리 와우 한 마리 쫄면 쫄면 아빠는 똑같아 내가 찍을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봐 시켜 먹어 눈물이 안 오죠. 이거 내가 원래 칼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있다. 다음에 전주 오면 또 오자. 여기가 어딘지 얘기 안 했어.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아까 국수집에서 분량을 못 건졌기 때문에 가면서 풍경이라도 좀 찍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멤버들끼리 와가지고 이곳에서 밥을 먹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는 건 몰라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저기서 찍을까 아니면 저기서 찍을까? 네 여기서 찍자. 어머 안 보이는데. 찍었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소원, 소원. 저희 트레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트레저 메이커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었어? 이거 너 돌사지. 너가 잡은 물건이 붓이랑 연필이야. 그러니 내가 널 뭐로 생각했니? 학자로 생각했지. 이거 너 뱃속의 초음파 사진이야. 현석이 너 어렸을 때 태명 주니어였거든. 그래서 영어도 주니어로 지었어. 영어 잘하라고. 아 뭐야 나 못 보겠다. 이거 완전 완전 태어나자마자. 네가 진짜 진짜 귀여운 사진들이 있는 거네. 귀엽다. 얘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냐 얘? 얘? 이거? 응. 아 난 별로야. 이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현석이가. 얘 너무 귀엽지 않냐? 힙하네. 얘 봐, 얘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봐 이봐. 이거 이게 아, 그치? 이거 그치? 이 사진, 그치? 이 사진, 이 사진. 기억나지. 이런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 맞아, 그렇게 어렸을 때인데. 이게 팔이 이렇게. 이때 너 머리 빡빡 거의 한번 밀었을 때. 지금 이때는 네가 안 예쁠 때야. 우와. 와 이게 최고야 이게 아저씨 같아 아 남달랐네 너무 두 개가 상반되는데 오 이거 막 너무 착해 보인다 이거 딴집애들 이거 되게 선해 보인다 이거 처음 수영복 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집에서 입고 노는 거야 너 이런 쇼맨십이 있다 부끄럽네 아 이거 이 사진 아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여기 있었네 아, 나 이것도 기억나. 나 이것도 기억나고, 이것도 기억나고. 이거 기억나고. 왜? 너 잘 놀았어. 그때만 해도 너 천진 줄 알았지. 대체 이렇게 해맑게 웃니? 모르겠다. 와, 이때 옷 되게 멋있다. 와, 이런 식으로 입어보고 싶다, 지금도. 오, 되게 예쁜데? 엄마가 좀 한 코디 해줬지, 너를.
처음에는 넣어서 이제 주려고 사진을 모았는데 모으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엄마 가질 거야. 이게 안 줘. 와, 아 이제부터 정성기지만 이게 프로필 사진 아, 이거 내가 엄마 정성... 야심차게 찍은 프로필 사진 아 나 이거 좋아 이 사진 얘도 사진 좋아 얘도... 야, 옷에 잘 입네 잘 입혔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달 씨는 현서가 아니 저런 표정을 왜 지어? 그게 말이야 옷을 입지? 귀여워 이거를 만들면서 엄마가 언제 볼 일이 있을까 했더니 아이고 정우야 뭐지? 거기 있지 어딜까? 우리 언어 어디가? 롯데월드 롯데죠 에버랜드 어? 왔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 플레이스야. 여기서 형 플레이스야? 어. 그래? 에버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은 에버랜드가 처음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 저 사면 됐다. 빨리 타야 되는데, 출발을 못해. 가져와, 저거. 참석을 잘 몰라. 출발 못해. 혹시 모르니까 뛸까? 어, 가. 진짜. 나 가버리면 어떡해. 좋은 입장 해주세요. 예! 야!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나 좋은데요?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요? 어. 쓰고 다니자고 이거? 누군가? 와, 이 나무! 뭐 하는 거지? 사진 찍는데. 우리가 갈 때 사진 찍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 뭐야? 지도. 지도. 엄마, 나는 안 맞을 것 같아. 자, 일단 초록 하나 먹을까요? 우와. 뭐부터 부딪힐래요? 어 시작부터? 응 어디로 가야 될때 시작부터? 이거 어디가 어디야? 어 저기 있다 보인다 저기 정우야 잡아주세요 긴장해 왜 긴장이야 긴장했잖아 지금 무섭다 드디어 배가 올라옵니다 다 오겠습니다 어. 아 무서운데 여러분들? 재밌는데? 어. 아 나 너무 무서웠어 근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저는 타러 왔어요 바이킹 얘도 이제 하는 느낌 아 대박이야 완전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재혁이 형이랑 있으니까 어때? 그 사람이 아쉽긴 해 그 사람이 다 찾았습니다 요거 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지금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저는 고등학생이 돼요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간 거 같아 그러니까 난 내가 성인이 될 줄 몰랐어 저 사실 안 믿고요 아직 성인이 나 안 믿기는 거 그냥 18살 같아 그러니까. 18살이 머물러 있는 거 같아 내가 왼발부터 너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넷 하나 둘하아 뭐야 헛할 때 들어가지 3 2 1 고 하나 둘 우리 아까 탄 칙스패스 이거 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대화의 마지막을 잠시 갈. 아니, 아니 첫 번째 거 이 정도 아니었잖아. 와. 아니 진짜로. 정문 쪽에 엄청 큰 테디가 있죠? 거기서 사진 딱 찍고 가겠습니다.